뒤돌리기 득점. 자, 아, 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득점은 참 잘해줬던 득점이 나왔고요. 부궁이 아래쪽으로 같이 내려오면서 배치가 됐는데, 빨간 공이 이제 코너에 상당히 근접해 있죠. 오, 그런데 지금 시도를 하네요. 오, 네. 틈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자, 마르티네스가 네. 성공하면서 바로 3점이 됐습니다. 있었네요. 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한 배치였어요. 더 두꺼운 두께로 가볍게 밀어주면서 목 접고 먼저 움직이고 내공이 내려오는 원뱅크 넣어치기 됐죠. 네. 직접 시도한 뒤돌리기. 네, 뒤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4점. 지금도 일목적구 먼저 살짝 보내놓는 네, 컨트롤 해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득점 네. 해냅니다. 11점 가운데 4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 지금 코너 쪽을 노리죠. 빠르게 네, 네. 진행하면서 바로 5점. 6세트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게. 좀 더 앞선 선수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오, 굉장히 강하게 투사를 네. 하는군요. 지금 무슨 공략을 네, 할까?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깜빡 네 와, 잊고 있었습니다. 뭐 마르티네스만 할 수 있는 샷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 결승전인데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준다. 네 대단한 모습이네요. 빗겨치기로 자 올라오는 각도가 또 한 점을 네. 추가합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도 평상시 워낙 뭐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순간에 나오는 대처 능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실수가 좀 적죠. 자, 뒤쪽으로. 아, 지금은 뒤쪽으로 각도가 조금 일찌감치 짧아졌네요. 네. 김영섭 선수의 네 번째 이닝. 자, 지금 배치라면 이제 김영섭 선수도 꼭 득점할 수 있는 그렇죠. 자, 충분히 괜찮은 배치가 나와 있는데 옆돌리기를 자, 선택했습니다. 조금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보였고요. 아, 드디어 첫 득점 네.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이후에 완벽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지금 다음 공 배치도 괜찮게 이 정도면 뭐 괜찮게 공략할 수 있는 배치예요. 네. 오, 뒤돌리기. 아, 이거 아, 짧게 놓칩니다. 오늘 아. 김영섭 선수의 공격에서 네. 그 조금의 두께 미스들 그런 것들이 다 득점이 됐는데 지금도 약간 두꺼웠어요. 네. 키스 나지 않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짧게 빠집니다.
뭔가 지금 심적으로 분명히 요동이 보이는데, 네. 자, 이제 마르텐 선수 공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일단 한 점을 만들었고요. 남은 점수는 석점. 아, 지금 배치가, 아, 참. 네, 이 정도면 뭐, 네. 완벽한 또 옆돌리기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두껍게. 자, 뭐, 노란 공의 위치는, 뭐, 완벽하게 포지션한 플레이는 아닌데, 네. 네, 빨간 공이 잘 지나왔고요.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원뱅크로 바로 2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점수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렇죠. 출발이 원뱅크였고요. 네, 뒤돌려치기. 점수 이어갑니다. 네. 빨간 건 먼저 처리해주고, 옆돌리기. 네. 자, 이제 짧은 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들어갑니다. 오, 네. 아,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있는 김영섭 선수입니다. 오, 김용 선수 표정이, 네. 좀알 수가 없는데, 뭔가 우선 집중이 되고 있는 좀 표정은 보였습니다. 네. 아, 지금 살짝 찍어주면서 각도 확보를 하는 거죠? 아, 내려가면서 이번에도 득점. 네. 오랜만에 장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석점 차알수 없습니다. 김영섭 선수가 와. 한 번씩 또 굉장히 몰아치기를 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지금인지 지켜봐야겠네요. 뭔가 지금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만들어냈죠. 자, 가볍게 오, 여기서, 꺾어줬는데, 네, 교차했고요. 득점 또 네. 이어집니다. 이 경기는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2점 차.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회 뭔가 확실하게 뒤집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와, 이런 게 정말 한순간이네요. 아, 김영 선수 정말 순간 집중력이 너무 놀랍네요. 대부분 이렇게 기울어지면, 승패가 기울어지면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든데, 와, 여기서 이 각도를 길게 시도했고요. 자, 좀 짧은데요. 네. 아, 자, 9대 7까지 쫓아갔는데 네. 일단 마르티네스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뭔가 조금만 더 강력한 스트로크가 됐다면 또 득점이 됐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 또 붙어 있는 공을 시도하면서 조금 조절 해내는 능력으로 풀이를 해봤는데, 네. 자, 놓쳤고요.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의 근데 배치가 어렵습니다. 아, 지금 키스를 어떻게 빼낼 건지. 와, 오, 뱅크샷으로 와, 마르티네스가 바로 끝냅니다. 와, 이거 어떻게 공략하나 보고 있었더니 바로 끝내네요. 네, 아, 대단한 배짱입니다. 네. 정말 마르티네 선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마르티네 선수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김영섭 선수 좀 아쉽겠지만 또 마지막에 쫓아가는 그 저력을 보여줬어요. 네, 그
저력도 정말 대단했는데 네. 이 마르티넬 선수 마지막 득점은 아 정말 너무나 놀라운데요. 네, 정말 마르티네스가 이렇게 대단한 샷을 보여주면서 통산 3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아 정말 뭐 배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 네. 네, 그리고 대단한 실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또 마르티네스 선수네요. 네, 아내가 지켜보는 앞에서는 처음 우승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오, 기쁘겠네요. 저도 그러지 않나 싶은데, 뭐, 마르티네스 선수, 사실 뭐, 그렇죠. 시즌 초반기에 우승했을 당시에는, 네, 여자친구였을 텐데, 네. 네. 시즌이 거듭되면서, 네, 결혼을 또 했고요. 정말 PA 한국 무대에 와서 많은 걸 이룬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네. 아, 오늘 경기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네. 이렇게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네, 멋있습니다. 3대1로 뒤져있던 상황에서 마지막 5, 6, 7세트를 연속해서 따낸 마르티네스입니다. 김영 선수도 너무나 잘해줬죠. 그렇죠. 네. 김영섭 선수 이번 대회에서 천차파 팔라준 이상대 이영훈 정말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결승에 올라왔죠. 네. 아 마지막 득점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던 네. 마르티네스 제대로 끝내기 했네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챔피언 이 샷 중에 네. 가장 멋진 득점이 아닌가 네. 싶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마르티네스도 좀 짜릿하게 네. 그 순간을 만끽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공격을 시도한 거거든요. 네. 네. 저런 모습 너무나 네. 좋네요. 스페인 선수들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PBA 투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고 또 이제는 가장 많이 우승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